오늘 소개할 작품은 연극 렁스입니다. 렁스. 렁스. 저 이거 봤잖아요. 어, 네. 언제 보셨어요? 지성인이라면 이 정도는 한번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초연 작품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분들과의 이야기가 정말 어느 때보다도 기대가 됩니다. 네,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럼 렁스의 배우님들부터 모셔볼게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뭔가 수줍게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연의 바나다 시청자 여러분, 연극 렁스의 여자 역을 맡은 류현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극 렁스에서 남자 역을 맡은 이동하라고 합니다. 야. 아니, 우리가 보통 이제 뮤지컬 배우도 만났고 이제 개그하시는 연기자 분들도 만났는데 네. 오늘 톤이 정말 차분해졌어. 그러니까요. 특히 저번 주보다 정말 차분해졌죠. 아, 그렇죠. 10분의 1 정도로 내려온 것 같아서. 색달라요. 네. 아니에요. 띄워드릴게요. 오늘 굉장히 진지하면서도 네. 또 굉장히 알찬 이야기들 네.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어떤 연극인지 렁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렁스는 그 매사에 진지하고 좀 사력 있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커플의 이야기인데요. 이 커플들이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겪은 다음에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인생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처음에 아이를 낳아보는 게 어때라는 남자의 말에 대한 대답으로 이제 공연이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 대화로서. 근데 이 지금 시대가 기후 위기도 있고 인구 과밀의 시대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는데 발생하는 탄소량이 만 톤이라고 해요. 이게 근데 여자가 또 기후학자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아이를 낳는 게 옳은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토론으로 얘기가 진행되는데 그래서 그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차분하게 말씀하시면요. 연극을 보시면 그렇지 않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막 서로 말다툼하고 막 그러시는데. 네. 언성 막 올라가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연극에서 알던 그분들이 맞나 이런 생각만큼 차분하신데 이게 두 명이서 끌어가는 2인극이어서 대사량도 정말 많고 배우로서 좀 부담감이 심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기 대사가 지문이 없어요. 그냥, 지문. 네, 그냥 대화로 대사로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건 그래서... 어떤 작가의 의도인가요? 네, 네 의도예요. 우와, 신기하다. 그리고 저도 한번 봤지만 퇴장이 없으시죠? 네. 네. 그래서 체력적으로나 집중도도 네. 굉장히 많이 발현해야 될 것 같은데 유영경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에 너무 무서운 거라고 생각 못 하고 시작했다가 연습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러다 큰일 나겠다 이러면서 저의 모든 민낯이 드러나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너무 걱정돼서 그 동아 오빠나 이제 이진희 배우는 초연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좀 그래도 마음에 어떤 위안이나 이 안정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날 붙잡고 같이 연습하자 연습하자 했는데 나중에 도망가시더라고요. 아니 너무 하도 붙잡으니까. 하도 붙잡으니까 도망가니까 연습만이 살 길이다 이래서 그런 것들을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고 또 연습도 많이 했던 것 같고 또 이진희 배우님이 워낙 초연해서 너무 잘 해주시고 지금도 잘 해주시고 계셔서 제가 어렵거나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좀 기대서 얘기를 많이 듣고 해서 너무 힘이 많이 됐어요. 아, 네. 저는 2011년에 네. 뮤지컬 데뷔가 2인극이었어요. 네, 근데 그때도 퇴장 없이 없었어요? 남자 두 명이서 2시간 동안 채워가는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라는 작품이었는데 저는 그때 악몽을 얼마나 많이 꿨는지 몰라요. 밤에 가사, 대사 까먹는 꿈도 너무 많이 꾸고 그런데 저희는 또 노래라는 도구가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만 이끌어가야 되니까 얼마나 그 부담감이 클지 상상이 안 가네요. 숨을 곳도 없고 퇴장도 없고 뭔가 내가 뭔가 재정비할 그런 타임이 네. 없고 등장하면 이제 끝까지 가는 거죠. 맞아요. 멈출 수 없어요. 저는 또 공연을 많이 안 해봐서 좀 너무 걱정이 돼서 하다가 계속 들리나? 안 들리나? 막 이 생각을 하는 안 들리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